메모 영사직 1번호 시험을 보러 외교부에 가는 길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저기 보이는 외교부 청사. 너무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잠깐, 저의 일본어 공부 경력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한 지 6년째이고 JLPT N1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공이 일본어예요. 문제를 처음 받고 시험을 풀기 시작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아닌데? 좀 나쁜데? 하는 생각이 번갈아서 들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았던 시험인 것 같아요. 외모 영사직 일본어 시험은 문법, 관용구, 독해, 어휘, 접속사 거의 모든 유형이 골고루 나온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유형도 JLPT와는 다른 유형이 많았습니다. 마음껏 똑같은 그냥 불러주세요. 이럴 리가 없는데? 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국가 공무원 7급인데 일본어 시험을 풀어봤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N1보다는 조금 쉬웠다. N2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법 면에서는 조금 쉬웠던 것 같고 독해는 좀 팁을 드리자면 다 아닌 것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관용구가 많이 나왔는데 관용구에는 JLPT N1에 없는 것도 많이 나와서 이거는 조금 망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한다면 네, 관용구도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고 독해는 조금 쉬운 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직접 풀어본 후기를 바탕으로 제가 뽑은 어려운 문제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3번 문제인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다 맞는 말 같고 표현상의 어색한 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모르는 단어도 없었고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지만 가장 헷갈렸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지막까지 긴가민가 했던 문제예요. 보기 단어 뜻이 다 비슷비슷해서 지문을 꼼꼼히 읽고 차이를 어떻게 알아야 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JLPT에서도 잘 나오는 유형이라서 일본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당황하지 않을 유형인 것 같습니다. 문제 11번. 이 문항은 보고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보는 표현들이었거든요. JLPT 공부를 하면서도 본 적 없는 유형이라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보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제일 처음 보는 보기를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16번인데요. 외무용 사직 일본어 시험이 정말 관용구가 많이 나오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공부나 JLPT 공부만 해온 평범한 전공생인 저로서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 읽어도 조금 헷갈리는데 이 많은 관용군들을 외우고 알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 일본어 영역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풀어보고 느낀 소감으로는 2월 시간 안에 다 그것도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평범한 전공생이 저로서는 너무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고 외무영사직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